당신은 거리에 낙엽이 뒹굴고 지는 꽃잎 같은 걸 보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돼?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그냥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는 당신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세요? 나는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생이란 결국은 허무의 바다를 떠다니는 한 조각의 배와 같은데 존재란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하는 게 어쩜 저하고 그렇게 똑같을까요? 그래서 부부란 똑같다고 그러나 보죠? 당신이 나처럼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네. 거짓말 말아. 당신은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야.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니까요. 이해가 속아만 살아왔나? 왜 이렇게 못 믿으실까? 당신은 사고구조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여자야. 어따 대고 거짓말 하려고 들어? 어머나 세상에. 저, 예, 본가 봐. 네. 이리 좀 와봐. 너 내가 어젠가 그저껜가 인간은 외로운 존재인가 봐 하는 소리 들었니 못 들었니? 들었습니다요. 그것 보세요. 당신만 똑똑하고 깊은 생각 하시는 줄 아세요? 저도 어쩔 때는요 더 깊은 생각해요. 봉가비는 솔직히 얘기해봐라. 내가 생각하는 게 깊니 안 깊니? 굉장히 깊습니다요. 저보다는요. 이놈아, 왜 너한테 비교를 해? 다른 사람한테 비교를 해야지. 자관요, 저는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요 이 인간은 애로운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 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인간은 외로운 존재. 외로운 존재. 다 굶어 죽기 전에 중국집에 전화나 걸어. 예. 저 뭐 드시겠습니까? 난 우동. 저도 우동이요. 난 외로운 짜장면이다. 알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예, 예, 카페 문구인데요. 우동 두 개 하고요. 외로운 짜장면 하나입니다요. 빨리 갖다 주세요. 예, 예.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존재는 다 똑같다. 잘난 존재든 못난 존재든 그게 그거다. 시끄러. 저기 뜨거운 물은 매일 나와요? 그럼요. 매일 목욕해도 돼요? 그럼 매일 샤워하고 목욕해도 되지. 야, 저기 저렇게 샤워꼭지가 있잖아. 한번 틀어봤으면 좋겠다. 응, 틀어봐라. 아, 차가워. 잘해서 돈도 못 줬다니까. 와, 베란다 넓다. 엄마, 일로 와봐. 와, 이거 많이 들어갔다. 야, 좋다. 아이고, 시원해. 여보, 우리 집 한번 찾아봐. 어디? 보여야지, 어디 있는지 알아. 저기 있다. 어디? 응? 저기 있다. 야, 여기서 보니까 야, 콩말만하다. 금방 찾네.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응? 아, 발밑이 간질간질해. 왜? 응? 어디? 이렇게 봐. 아이고. 아이고, 나도 어지러워. 아이고, 아실아실하네. 떨어지면 어떡해. 아이고, 무섭다.
가야지. 그래. 나 책상 살 거 좀 보고 가자. 아 그래. 우리 이왕 나온 김에 저기 가구점 들려갖고 아이쇼핑이나 하고 가자. 이거 돈 들어가지고 대사리구만 이거. 너 책상 사주면 1등할 자신 있어? 네. 아이고 여섯 대답은 잘한다. 그럼 뭐 타고 가? 무슨 소리야? 저기 내려가면 마을버스 있는데. 그냥 타고 가. 3시 타면은 택시비나 버스비나 걸리잖아. 잔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택시 타면은 1,500원은 더 나와. 그리고 버스가 더 편해. 에이, 그래야지. 한 푼이라도 앵겨서 우리 삼국이 책상 사주지. 나. 네, 버스 타고 가자. 내가 이래서 네 엄마하고 다니기 싫다니까. 뭘 또.